전에 라스타가드 보스 처음에 매칭하고 공성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너네가 신청을 하지 못해서 참가를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회사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어? 이게 명분에 맞는 행동이냐? 你们起初工程时的时候呢，占着优势，所以呢就沉默。但是现在觉得不利了，就说 NC 作弊，这合理吗？简直不是君子的范围。아니, 노쇼를 할 거면은 처음부터 우리 판도라랑 다 돼가지고 조우랑 할 때부터 그때부터 들어가서 해야지. 그때는 이딱 치고 있다가 공성 다 끝나고 해먹을 거다 해먹고 갑자기 지네가 불리하니까 갑자기 뭐 노쇼를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뭔가를 얘기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준비를 다 해갖고 여러분들 이거 집행검 이제 연합 이거 참여하는 거를 신청을 다 해놨어요. 신청을 다 해야 돼. 75레벨 이제 메인 캐릭터 이상부터 해가지고. 대만 애들은 그걸 타이밍을 놓쳐갖고 못한 거야, 지금. 참가를 못하니까 갑자기 노쇼를 한다는 거예요. 다미님, 우리 같은 경우는 공성을 원래 조우 서버에서만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100% 공성을 먹는 건데, 말도 안 되게 지금 억지로 갔다가 매칭이 돼서 공성까지 다 뺏겼는데, 18조팔 하면서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네 뭐 하는지 모르겠다. 啊，我们韩方攻城的时候呢是非常不利的，但是我们都没有抱怨什么。但是你们占了一个这么点点的不利，就这么好哭，真的是有失格调的。네, 대만도시 채팅 뭐라고 하나요? 우선은 채팅이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방제로 한 것처럼 네, 불리하니까 대만이 징징거린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항상 했던 것처럼 문주님께서 항상 그 NC에서 편 들어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뭔 편을 들어줘 나를. 다란모도 편을 공성도 못 먹었는데 무슨 내 편을 들어. 그리고 한국이 불리한 게또 뭐가 있냐고, 대만만 불리하다고. 대만 유저들이 노쇼한다는 것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번역 좀 부탁드립니다. 就是我想说一下，是台湾台方是不参赛的，不是我们不让你们参赛的。대만 유저들 너네가 큰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난 너네가 다 접었으면 좋겠다라고 번역 좀 해주세요. 台方，你们好像误会了一件事，我是觉得你们都抛弃游戏是最好的。너네 싹다 접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그냥 접었으면 좋겠다. 나 이거 그냥 내 게임처럼 그냥 나 게임 열심히 할 테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너네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就算你们在天堂都退坑，我也不会眨眼的，而且我会非常开心，非常欢迎你们跳坑。아,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게임사 상대로 자꾸 뭐 지금 뭐 정치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치에 맞지가 않아. 공성전 매칭할 때는 씨바 올타커니 감사합니다 딱 게임하고 있고 갑자기 매칭 이렇게 되고 지네가 신청 못하니까 갑자기 노쇼를 한다고? 성세금 8억치를 다 털어먹고 에바 섞고 다 털어먹고 도합 갖다 몇십억을 수십억을 헤쳐먹고 라던 보스 다 잡아놓고는 씨바 우리는 하나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지네가 신청 못하고 분리해버리니까 갑자기 노쇼 참여를 안 하겠다 저질하라고 있는데 아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 아나 진짜 농담 아니고 나 대만에 나 적었으면 좋겠어. 과금 안 하고 어? 혼자 진짜 뭐 프리썸맨 캐로 갔다 우리가 게임 해버리게. 아 과금 안 해도 되잖아. 아 이렇게 된건뭐 적이야 나중에 가서 이제 뭐 한국 사람이랑 뭐 싸워도 되는 거고. 아, 적 같은 새끼들이야 저거. 우리가 지금 꼼수를 부려서 미리 NC 쪽에서 정보를 받았고, 그래서 준비가 가능했던 부분이고, 자기는 아예 몰라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해요. 저 새끼들이 뭔 게임사에서 공지를 올려갖고 다 그뭐 집행검 이벤트 한다고 그걸 몇 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리니지 W 업데이트 유출 같은 부분들이 한국에는 퍼지는 게 아예 없다. 항상 대만에게 정보를 어? 얻어가면서 대만 애들 유출이 항상 많이 된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关于 NC 升级的，就是每一个星期都升级的时候呢，韩国玩家收到的信息一个都没有，因为他们公布之前我们透露风声的是没有的。但是台方那边一般在升级消息出来之前，他们都知道这个星期会出什么样的消息，这才是真正的作弊。담임님, 저기 대만 애들한테 이번에 그 집행검 이벤트만 참여하지 말고 아예 라스타바드에 입장 안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좀 물어봐 주실래요? 台湾玩家们，你们就是不光不参加金武的比赛，
而且还是不要来地间好不好？ 노쇼를 하지 말고 걔 씹새끼들아 그냥 접어. 게임을 그냥 씹새끼 캐릭터 다 팔어. 이 족 같은 새끼들아. 어? 안 먹어주니까. 이 까진 놈들 앞에서 갖다 적당히 까진 척을 해야지. 씹새끼들 대만이고. 어? 그냥 싹 다 접어라. 게임을 하지 마. 씨발 노쇼가 어딨어. 어? 아니 성구형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대만 애들 너무 심해. 이런 거에 휘둘리면 절대 안 돼요. 맞잖아 여러분들 게임사가. 아 막말로다가 우리도 지금 성세금 털려갖고 형 진짜로 존나 열받아 있거든요. 나 암만 안 하잖아. 방송에서 내가 뭔 말 했어요 솔직하게. 차라리 뭐 월드컵처럼 라이브로 뭐 디렉터 토크에서 이제 해가지고 뭐 매칭을 복불복으로 랜덤으로 해달라 명분에 맞게끔 건의할 뿐이지 우리가 뭐 정치하냐고. 성우 형 진짜 우리도 정치 못해갖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어? 지켜보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저런 식으로 우리 안 한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도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조 우리가 100% 먹는 건데 말도 안 되게끔 어? 어거지로 갔다 매칭 잡혀갖고 성세금 다 털렸는데 얼마나 머리 아프겠냐. 어? 억울하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개선되기를 바랄 뿐이지. 저런 식으로 갔다가 게임사를 잡아놓고 갔다가 노쇼를 하겠다 뭐 히어 잡는 건 아니지. 너무 NC도 너무 족밥으로 왔어 저거. 협박이 먹혀가지고 재매칭이 들어가거나 현재 NC에서 공지를 내렸던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농담 아니고 우리가 참았던 정치가 들어갑니다. 예. 앞전에 공성이 불합리하게 걸려갖고 세금 다 털리고 했던 거 진짜 그것까지 좀 참았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 정치가 들어가지.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참을 만큼 참고 있거든 진짜로. 성세금 털린 것까지 지금 참고 있었어. 갑자기 뭐 이게 계획이 뭔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지. 야 대만 애들 니네 씹새끼들아 성 다 처먹고 아덴 다 처먹었으면 집행범 같은 건 양보해. 어디까지 처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씨발 저런 거라도 불합리하게 성 다 털렸는데 솔직한 말로 저런 거라도 성이 살아야지. 씨발 새끼들이 존나 이기적이게 다 처먹으려고 그래 모든 거를. 그리고 NC분들한테 하나 뭐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은 월드공성 자체가 50렙제가 진짜 말이 안 돼요. 그게 매크로들 다 와가지고 렉 걸리게 하려고 지금 마을에 캐릭터 다 서있고 지금 사람 불편하게. 에? 당연히 렙제가 있어야지. 길모가 네가 생각했을 때는 렙제가 나 어느 정도가 적합하냐. 50레벨은 말이 안 되잖아. 최소 70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게임이 나온 지 오래인데 공성 참아는 어느 정도 등급이 돼야지. 이게 씨발 뭔 매크로들 전쟁도 아니고 이게 50레벨이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월드공성이 씨바 50렙이냐. 렉 존나 걸려요. 아예 거기를 차면은 그걸 못 들어가니까 막아야 돼 렙이 안 되면은. 아 성공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너무나 이게 게임이 운영이 너무 형편없어. 택진이요 진짜 개발차 빠따 쳐야 된다니까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씨바 월드공성이 렉도 존나 심한데 어떻게 된 게 서버가 몇 개가 만나는데 도대체가 50레벨 입장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아 개발자님도 좀 정신 좀 차려요. 나는 개발자분들을 진짜 존경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 머리에서 그거 뭔가 코드를 개발하고 게임을 개발한다는 게 보통적으로 천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거 운영하는 거 보면은 빡 대가리도 저런 빡 대가리가 없어. 어떻게 씨발 월드공성 자체로 50레벨을 어떤 개 씨발 대가리에서 나온 거야. 적당히 멍청해야 되는데 저렇게 멍청한 것도 타고난 것 같다 진짜로. 어? 아 타고나지 않는 이상 저런 빡 대가리 속에서 어떻게 월드공성 50렙제를 갖다 부여할 수가 있냐고. 진짜 대단한 놈이네. 와 진짜 천재다 천재. 어? 이게 왜 이런 상황들이 나오냐면은 직접적으로 개발자가 공성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